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샵에 나왔는데요. 이 샵에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지금 키우는,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친구 중 한 마리가 꼬리가 굉장히 많이 어서 제가 직접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 있는데 바로 보여드리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사실 요번에 여기 사진을 보는 것처럼 요번에 부화시킨 자이언트 데이 개코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치료 도마뱀, 벽에 붙을 수 있는 도마뱀들을 많이 사육하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아기 친구가 그렇진 않고요. 얘네를 낳게 해준 바로 부모님, 엄마 아빠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제가 이 친구는 한상을 제가 기증을 받았거든요. 야,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 친구가 바로 마다가스카르에서 서식을 하는 바로 자이언트 데이게코인데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친구예요. 지금 꼬리가 완전 90도로 꺾여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저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꼬리가 휘면서 척추가 같이 꼬리랑 같이 휘면서 뼈가 휠 가능성도 있고요. 골반이 좀 틀어지면서 나중에 암컷인 경우에는 산란을 할 때 산란을 못하는 에그 바인딩, 바로 알이 골반 쪽에 껴서 산란을 못하는, 이제 그래서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경우까지 초래가 될 수가 있어서, 저런 경우에는 꼬리가 다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꼬리를 일부러 잘라주는 게 이 친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고 예민해가지고 조금 조심은 해야 되는데, 이야, 자, 보면 볼수록 심각하죠. 여기 옆에 정상적인 친구랑 딱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런 친구들은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지금은 통통한 편이어서 해도 되는데 굉장히 마르고 적응 못하는 친구들의 꼬리를 자르면 반대로 생명에 반대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이 친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약간 자르고 나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극적이거나 혐오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주세요. 자를 때는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 꼬리를 자를 부분을 손으로 꾹 잡아서 강력하게 잡으면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좌절을 하거든요. 제가 잡아서 당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극을 줘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잘렸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여기가 벌써 지금 굉장히 두텁고 무겁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척추가 더 이렇게 휘어서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꽉 눌러서 한번 좌절을 한번 해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오, 잘랐다. 어이구.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게 스스로 이렇게 자극을 줘서 스스로 잘라야 되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위로 자르거나 뜯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스스로 좌절을 했기 때문에 이 상처 부위가 자연스럽게 아물고 이제 건강하게 다시 꼬리가 재생이 될 건데, 지금 꼬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아직 신경세포가 살아있고 이제 방어적으로, 이제 본능적으로 여기 신경세포로 계속 움직이게 해서 운동을 하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꼬리를 끊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날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좀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애초에 조금 벌써부터 쉬어 있는 감도 있네요. 아,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지금 자이언트 데이 개코 꼬리가 지금 재생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뼈대 같은 게 이렇게 쭉 길게 나와서 너무 신기한데, 지금 벌써부터 척추가 휘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친구는 지금도 약간 휘어 있는 모습이 여전히 보입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 프로피테일 증후군이 진행이 좀 덜 됐을 때 쉬기 전에 미리 사전에 하는 게 이 친구처럼 덜 쉬지 않고
재생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저기 뒤에 있는 친구는 지금도 꼬리를 잘랐지만 여전히 그래서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전에 빨리 발견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지만 우선 진행 결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여러분들 도마뱀 꼬리를 절단한 지 약 70일 정도 흘렀고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 여기 있네. 바로 짜잔. 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여기가 좀 뒤늦게 잘라서 그런지 벌써 휘어 있어서 꼬리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도 저 보시면은 와 지금 꼬리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됐습니다. 몸의 색깔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오우 지금 굉장히 건강한 상태인 거고 완전 잘렸을 때 여기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하자면 완전 정상으로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도마뱀들은 과로 나누면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 과들만 좌절 바로 꼬리를 스스로 자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꼬리를 다 자르지만 또 다 재생은 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크레스트게코인데요. 이 크레스트게코도 이제 좌절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공격을 당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꼬리를 자신의 꼬리를 자르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꼬리를 잘랐을 때 일시적으로 피가 나는데 그때 혈관과 근육을 수축시켜서 피를 거의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마뱀들은 왜 꼬리가 재생이 될까 알아봤는데 꼬리에는 집중적으로 줄기세포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들이 꼬리가 잘리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세분화되면서 그 세포들이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도마뱀들이 있는데 꼬리 재생이 안 되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바로 비어디 드래곤인데요. 이 친구는 꼬리가 좌절도 스스로 못할 뿐더러 꼬리가 잘리면은 스스로 재생도 못합니다. 또 왜 자꾸 아파? 물려고 한 거 아니었지? 자, 무튼 비어디 드래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꼬리가 잘리면 재생이 안 되고 팔다리가 잘리면 재생이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대표적인 우파루파 있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가 재생이 됐었는데 그리고 또 장기를 서로 이식을 하면 또 부작용 없이 적응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생물이죠.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ERK라고 하는 세포의 신호조절 인산화 요소라는 것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자유자재로 사람과 다르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팔다리가 다시 재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파루파 말고도 해삼이라든지 불가사리 그런 친구들도 장기나 팔다리가 다시 재생돼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능력을 지녔죠. 자 그리고 추가 근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악어는 정말 많이 컸고 야 이빨도 이제 제법 길쭉하게 났어요. 그래서 지금 만지기도 참 뭐할 정도로 많이 무서워져가지고 예이씨 예이씨.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가져다 놓으셨던 거북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사람에게도 바로 인간에게도 ERK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걸 자유자재로 쓸 수 없어서 재생이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언젠간 연구 결과가 나오면 자유자재로 재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육하시는 생물들을 좀 유심히 관찰하시고 조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셨으면 어땠는지 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무튼 이렇게 꼬리 재생 완벽하게 됐고 꼬리의 색깔까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색깔도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꼬리를 막 자르면 안 되고 진짜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한 개체들만 잘라야 됩니다. 꼬리를 자르는 즉시 영양분이 완전 다 빠져나가고 중단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큰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자, 여러분들 쿠키 영상입니다. 자, 여기 선이 보이죠? 이거는 꼬리 중간에부터 잘렸다고 딱 티가 나네요. 종류에 따라서, 개체에 따라서, 이제 위협 상태에 따라서 꼬리 절단면이 다른데요. 저 친구도 꼬리가 한번 잘렸었던 게 확실히 티가 납니다.